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PT 봉 선생 기초금독의 심화요, 기타 어려운 구문입니다. 그중에서 1번 준동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기초금독해를 공부하신 분은 거기에다가 한 두세 개더 첨가했으니까 별로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준동사입니다. 페이지는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가 교과서 페이지는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 및 기타 준동사 해석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배웠죠? 여러분이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상네? 그럼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약한 98%? 이건 한 1, 2% 정도 되지 않으니까 제가 별로 이것을 강조하지는 별로 않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건 이거니까. 자, 기초구문독해야 하고 이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게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PP 콤마 그다음에 이게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ed 콤마, pp 콤마 그러면 여러분 수동입니다. 수동. 그래서 뭐뭐 되어져서. 그러니까 ing는 뭐뭐 해서인데 pp는 뭐뭐 되어져서요. 그다음 우리 콤마 ing 배웠잖아요. 뭐뭐 하면서요. 근데 뭐요? 콤마 pp가 첨가가 됐다. 뭐뭐 되면서. 자,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뭐뭐 하면서 되면서인데 이게 약 98%예요. 약한2% 정도가 이렇게 end 동사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콤마 ing로 해석을 해보니까, 어메, 논리적으로 안 맞네. 그러면 end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기초구문독해에서 뭐가 첨가됐냐면, 이게 하나 첨가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 이게 첨가가 됐어요.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이게 첨가가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것은 별로 강조를 안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바로 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자, 콤마 뭐, ing, 콤마 ing,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테이크는 먹다의 뜻입니다. 자, 비타민 알약을 먹어서 데일리, 날마다, 우리는 can improve,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자, ing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그럼 기본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라고 한다고 했죠. 사용해서. communication device. 의사소통 장치를 그 차는이. 그러면 이 informed above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 inform은 여러분, information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보를 알리다. 즉, 동사형이에요. information이에요. 그래서 inform above A에게 B를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자, 의사소통 장치를 사용해서 그 차는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자에게 문제를 미리. 자, 3번으로 갑니다. 그 차는 알릴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문제를 미리. 똑같네요. 근데 콤마 ing가 나왔잖아요. 콤마 ing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뭐 하면서라고 해야 되겠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on the screen, 화면 위에. 자, 4번 갑니다. 투부 정사로 시작했네요. 그리고 투부 정사로 시작하고 콤마에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장치를. 그 차는, 자, PPP입니다. PPP. transform 그러면 변형시키다인데 수동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형되다. can be transformed,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갑니다. ed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왔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돼서라고 한다. 뭐뭐 돼서요. ask는 질문하다. 근데 ED니까 질문 받아서 by the police, 경찰관에 의하여. the police는 경찰들입니다. 경찰들에 의하여. be willing to, 기꺼이 뭐마다, 기꺼이 말했다. 모든 것을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하여. 자, 6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와 있잖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건너기 위하여 그 길을 안전하게. 그 경찰관은 stop, 멈췄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at, 뭇뭇을 보고 듣고, 이거 암기 좀 하세요. 전치사 at, 뭇뭇을 보고 듣고, 그 교통 신호를 보고. 7번 갑니다. ed로 시작했잖아, 여러분. ed로. 그죠? 그리고 뭐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자, ed, 콤마 해서 어떻게 한다고? 뭇뭇, 되어져서. 그게 부상, 당해서. in the accident, 사고로.
그 선생님은 be absent from. 이게 한 단어예요. from 해서 가지 마세요. 결석했습니다. 학교. 자, 이 페이지입니다. 자, 콤마 ing. 뭐뭐 해서 사랑해서 아이들을 그 the young lady 그 어린 숙녀는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여러분 가르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그 어린 숙녀는 만드는 약간의 쿠키를 will careful, careful은 돌보다죠. 돌볼 겁니다. 그 아픈 아이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다 not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not 이렇게 부정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 어린 숙녀는 돌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한데 돌보지 않을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걸 뭘로 해야 돼? 양보로 해야 돼. 아이들을 사랑할지라도 그 어린 숙녀는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ing에 이렇게 콤마 나오면은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2번 갑니다. 그 grandfather 관계대명사 나왔죠? 가르쳐야 되겠죠. 이까지요. 자, 그 할아버지는 works 일하는 in the farm 농장에서 will make 만들 것이다. 여러분 make는 무슨 동사? 지각사역. 지각사역 해석의 특징 늙은이가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들 것이다. 꽃들이 끌도록 벌을. 어렵습니다. 이거 해석하면 대부분 틀리거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3번에 나는 이 in order to가 나는 많이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앞에 별로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In order to 아주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to 부정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withstand 저항하기 위하여 그 적들을 공격해 the general 그 the general 장군은 hide가 그 hid입니다. 숨겼습니다. 많은 weapon 무기들을 under the ground 땅 밑에. 자, 4번 갑니다. 투병사로 시작했잖아요. 컴만 나왔잖아. 뭐뭐하기 위하여. 운동하기 위하여 일요일마다. 그녀의 어린 현명한 동생은 자, 영어에서 명사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명사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죠.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됩니다. 어? 내가 사랑하는 매우 많이 must walk 걸어가야만 합니다. To 어디까지죠. To the park 공원. 6번이 되겠습니다. 자, plenty of people. 많은 사람들.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have been to 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잘 나오니까. have been to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have been to 무슨 뜻?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요. 자, 많은 사람들. 미국에 갔다 온 three times. times에 s가 있으면 번이더라. 번. 세 번. speak 말합니다. 영어를 fluently 유창하게. 자, 7번 갑니다. 여러분 7번 뭘로 시작했다? pp로 시작했네.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네.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하죠? pp 콤마 오늘 처음 배웠잖아요. 그죠? 모르겠으면 얼른 가서 보시면 돼요. pp 콤마는 뭐뭐 대서입니다. 쓰여져서 by 봉 teacher 그 봉 선생님에 의하여 그 영어 책은 be popular with 이게 한 단어예요. be popular with 인기가 있습니다. 뭐 not only a bottles of be가 나왔네 여러분. not only a bottles of be a 뿐만 아니라 be도 역시 여러분 not a but be는 뭐죠? not a but be는 a가 아니라 be다. not only a but also be는 a 뿐만 아니라 be도 역시 동의어가 a as well as be. elementary students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young adult 어린 성인들에게도 어린 성인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뭐 20살 21살 정도가 되겠네요. 자,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콤마가 없네. 그럼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to be 되는 것은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은 in South Korea 남한이죠. 남한에서 needs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In order to 떠나와 있죠. 여러분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to be 되기 위하여 훌륭한 요리사가 남한에서 we should take part in 그러면 take part in 알아야 돼요. 단어 다요. 영어의 힘은 단어에서 나온다. 영어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단어에서 나온다. 자, 우리는 take part in 참석해야만 합니다. University요. University는 대학입니다. 대학을. 10번 갑니다.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어요.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 돌아와서 왼쪽으로 너는 볼 것입니다. 그 큰 palace 궁전을 in front of the forest. forest는 숲입니다. 그 숲 앞에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다 우리 낫을 또 낫을 한번 이렇게 첨가해 볼까요? 이렇게. 뭐 왼쪽으로 돌아서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상찮아. 왼쪽으로 돌아서 아까 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못 본대. 그러면 왼쪽으로 돌지라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큰 궁전을 그 숲 앞에 있는. 중동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디로 PP로 시작했네요. PP로. 그리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왔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되어져서. 여러분 제가 약간 좀 빠르죠? 약간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시 했던 거기 때문에 빨라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멈춰 세워놓고 일단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멈춰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시작합니다. Made, 만들어져서 in China, 중국에서. 3 years ago, 3년 전에. The things, thing, 물건, 것들, 상황. 물건, 것, 상황. 자, 그 물건들은 명사 대야 ing 나와 있잖아요. 동사가 아닙니다. 나쁘게 보이는 seems 보입니다. 싸게요. 자, 2번 갑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가 이렇게 가로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띵,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교수는 가르치는 taught 우리에게 영어를 went to 갔습니다. to the 서울요. 서울까지 더 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까지 갔습니다. 참석하기 위하여 그 미팅에. 자, 3번입니다. 그 말은 소녀는 turn to the right. 그럼 오른쪽으로 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at the corner. 코너에서 in order to 뭔마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 이 to 부정사 앞에 not이 들어가야 돼.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 to 부정사 앞에 not이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더.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to 부정사 앞에다 이렇게. 그러면 in order to는 뭔마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만나기 위하여. 근데 not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않기 위하여 그 뚱뚱한 소년을. 자, 4번으로 갑니다.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콤마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게 한 단어입니다. 자, 되기 위하여 착하고 근면한 의사가 어떤 의사요? 관계대명사가 있잖아. 버는 많은 돈을 의존합니다. 이게 동사죠. 당신은 노력과 의지에. 자, 위는 명사로서 의지. 자, 5번 갑니다.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왔다. 그럼 뭐뭐 해서 이런 뜻입니다. glamorous 요 여러분이 glamorous 매력적인이죠. 매력적이어서 그 숙녀는 관계대명사 하나 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그 숙녀는 has 가지고 있는 a great deal of 많은 재산을 사랑받습니다. PPP 수동. PPP 수동. 사랑합니다. No. 사랑받습니다.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하여. 6번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다겠다. PP. PP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해석 어떻게 한다? PP 콤마? PP, 콤마? 대서죠. 대서. 그죠? 사용돼서 properly, 적절히. 자, 알코올은 can be good. 좋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여러분, 이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to 부정사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왔다. 이게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인데 to 부정사 앞에 동사가 나오면 이러면 동사가 나오면 뭔마 하는 것, 은이야. 그 다음에 이 콤마 ing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콤마 ing로 가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이렇게 콤마를 찾더라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to 부정사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동사가 미리 나오면 이때 동사 앞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허락하는 것은 소년이 마시도록 한 잔의 물을 수업 중에 친절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 다음 콤마 ing야. 격려하면서 그가 to the 최선을 다하도록. 됐죠? 8번 갑니다. 자, 세 명의 나의 용감한 학생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이 of는 뒤에 이렇게 복수 수가 나오면 뒤에서부터 하는 거야. of는 뒤에서 하는 거야. 나의 용감한 친구들 중 세 명이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어떤? has been to, 미국에 갔다 온, 지불했다. 약간의 돈을, 자, by 뒤에 사람 사물이야. 그럼 사주기 위하여, 나에게 좋은 핸폰을, 8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잖아. 뭐 남았어? 콤마 남았잖아. 매우 화가 나서. 그 교수는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이야기하는 나의 엄마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말했다. 나에게 to go upstairs 가라고. upstairs 그러면 위층으로 이런 뜻입니다. 10번입니다. ugly man 관계대명사 나왔다. 첫 번째 동사는 대답에 명사가 나왔으면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명구가 나와 있잖아.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여러분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다야. 근데 관계대명사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남았네.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논마한 것 중에 하나다. 그 못생긴 소년 은행에 있는 한 명입니다.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 이렇게 오늘 준동사를 여러분 해봤습니다. 준동사 여러분 준동사 기본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기본으로 아주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기초 구문독해를 공부하신 분은 여기에서 한두 개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